오늘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목련꽃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련꽃은 관상용과 약용으리에서 시골에서는 집 주변에 심기도 하고 꽃이 활짝 피면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목련은 참으로 다양한 약리학적 효능들이 많지만 신기하게 다른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약성은 약간 맵고 따뜻해 열독을 잘 풀어내고 냉병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어 특히 몸이 찬 사람의 한기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목련꽃 추출성분은 우수한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점막의 염증과 진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코를 잘 뚫어 콧물 감기와 비염, 축농증의 기관지염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꽃이 피지 않는 꽃봉오리를 신이하라고 부르는데 이는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목련꽃차를 꾸준히 마시면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 목련꽃차를 마시고 밤에 코골이가 줄거나 치료 사례가 있어 비염과 축농증으로 유명해진 약초가 되었습니다. 꽃에는 리코펜과 더불어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액순환과 혈류를 개선하고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혈관장애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혈압조절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중성지방을 낮추는 항생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최근 식품기능연구팀은 목련꽃 추출물이 호노키올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젠 감소에 의해서 지방간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호노키올 성분은 항염증과 바이러스 감염에 약리적 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폐경기에 가슴이 뛰고 안면홍조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등의 신체적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목련차를 마시면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연구팀은 간조직 내 지질 축적과 중성지방의 감소로 체중과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복수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목련꽃과 더불어 나뭇잎과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종의 알카로이드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법제를 잘해서 먹어야 하고 꽃은 하루 2-3g 줄기는 10g 내외로 물에 달여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에 의해 가장 많이 유발되는 편평세포 두경부암을 이 목련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방암과 전립선암, 인후암, 비소세포 성폐암에서 암이 자라는 것을 줄이고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런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목련을 잘 이용하면 특효를 볼 수가 있고 폐암과 인후암에는 토복령이나 꿀풀을 각 5에서 10g을 물에 달여서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삼과 천궁 감초, 울금 비단풀 꾸지뽕 등을 적절히 배 앞에 쓰기도 합니다. 목련은 줄기와 잎꽃을 약재로 쓰고 특히 꽃이 핀 목련꽃의 경우에는 독성이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봉오리 상태여야 생리활성 물질이 생기고 독성이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련꽃의 독성 물질은 바로 알카로이드계 몇 종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꽃이 핀 목련을 차로 이용하실 때는 법제를 아주 잘해서 먹어야 합니다. 목련은 수분 함량이 많아 꽃봉오리를 채취한 후에는 곰팡이가 잘 생기므로 깨끗이 씻은 다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이나 햇볕에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꽃차는 만들어서 바로 차로 즐기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게 빻으면 약효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산재로 가루내어 먹어도 좋습니다. 약탕기나 주전자에 달이실 때는 꽃봉오리 5개 정도 넣은 후에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목련은 다른 약초처럼 너무 오랫동안 달이시면 약효가 다 증발하게 되니 20분 내외로 해서 끓이시는 게 좋고 차로 소량씩 응용해도 됩니다. 만약 꽃이 완전히 핀 것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잔대나 감초 대추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해독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이 아주 심한 사람은 따뜻한 향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셔야만 코 속이 뚫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과민성 비염과 만성 비염에는 독고마리와 작두콩 등을 배합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목련꽃차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찬 소민 체질에 잘 맞는 약재이고 열증이 많으신 분들은 적당량씩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